내일도 날이 다소 흐릴 텐데요. 그런데 내일은 비 때문이 아니라 안개와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으로 한정되지만 안개는 전국 어디서든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1km의 앞도 보기 힘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최대 9도가량 낮아져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은 엿새 만에 영하권으로 떨어지는데요. 영하 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남부지역은 대구가 0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0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포근했던 터라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후 모레부터의 날씨를 주목하셔야겠는데요. 목요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나 눈이 올 텐데 짧고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